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조원장입니다.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저희 녹화가 길기 때문에 써머리를 원하셔서 녹화의 제일 앞부분에 써머리를 하고 더 본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뒤 동영상까지 보시는 그런 포맷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비수술적 눈썹 올리기에 대한 내용이었죠. 내용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 다 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텐데, 핵심만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눈썹과 이마를 이렇게 올리는 수술과 시술이 있습니다. 수술이 좀더 영구적이고 효과가 확실하지만, 수술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에게 비수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기고 있는데, 실을 이용해서 올리는 거를 제외하고 이제 장비를 이용을 해서 비수술적으로 눈썹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모두 다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제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제한적인 경우는 이제 이런 시술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런 분에게는 효과가 있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려지게 되는 면에서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비수술적으로 눈썹을 초음파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올릴 수 있다. 근데 영구적이진 못하고 한정된 기간 동안에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적으로 쓸수 있는 경우는 이마 보톡스나 미간 보톡스 맞고 눈이 많이 무거워졌을 때 그런 경우에 아주 유기나게 쓸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또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게첫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쓰는 장비가 초음파와 롬펄스 1064라는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비수술적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의 다 원리가 열을 생성을 해서 조직이 수축이 돼서 끌어당겨지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한 거다. 요두 가지를 요번 녹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뒤쪽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원재입니다. 자, 어제 서평에 이어서 네. 오늘은 눈썹 리프팅 예. 이야기를 오전에 발행을 했는데 네. 잘 인식이 돼서 녹화까지 이제 뜨게 예. 됐습니다. 제목은 원장님 뭔지 아시겠죠? 예. 예. 비수술적으로 눈썹을 올리는 시술에 대한 이제 비수술적입니다. 수술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마 눈썹 거상술을 하는 예. 거고, 수술 아닌 걸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하이프라고 하는 소위 초음파 장비, 시중에 나와 있는 거로는 울세라, 슈링크, 더블로 이런 장비들로 이제 이걸 올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롱펄스 1064 파장에 오리온 레이저로 비수술적 눈썹 리프팅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걸 썼냐면 이번 주 일요일에 제가 속해 있는 학회에 춘기 학술 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용의학의 블록 강의라고 주제를 달았는데, 요 제목은 제가 달았습니다. 예, 제가 달았고, 전반적으로 이제 디렉팅을 해서 이렇게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눌러서 들어가면 각 파트별로 시간표가 나오는데, 이게 블록 강의는 의대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아시죠? 이렇게 통합 강의라고 그래서 이쪽 파트, 저쪽 파트를 다 모아서 하는 그런 강의 형태인데, 제가 92학번인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합 강의가 91학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 강의를 받은 세대, 원장님도 받은 세대. 그래서 이 블록 강의라는 용어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맡은 파트에 대한 이야기가 이 눈썹 리프팅이라서 그 초록 냈던 거를 블로그에 좀 소개를 했는데, 예, 왜 소개했냐면 저희 블로그에 은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너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쁨 원장님,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우리 저기 정 원장님, 뭐
많이 오시는 거 저희가 알고 있어서 네. 초록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사전 등록이 내일까지거든요. 해서 오셔서 많이 보시라고 요 내용을 넣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비침습적, 그러니까 비수술적 눈썹 리프팅의 다양한 방법, 그중에서 네. 초음파를 이용한 방법과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인데 초음파를 이용한 방법은 라마르 클리닉의 이수점 김봉철 원장님께서 발표를 네.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로 하는 건 제가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네. 두 명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장비로 쓰는 거를 이렇게 협업을 해서 강의를 네. 하는 거라서 초록도 이제 같이 써서 냈어요. 내용을 네. 소개를 해드리면 이마 눈썹 리프팅은 미용 시술, 미용 수술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죠. 눈 수술의 사실 거의 마지막이고 중요한 영역인데 그동안에 수술적 방법이 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선배 의사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후배 의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도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술만큼 효과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9년도에 미국 FDA에서 하이프라고 하는 초음파 장비 제품명으로는 울세라가 네. 그 추성훈 선수의 와이프가 이름이 뭐였더라? 그분이 이 울세라의 지금 모델이세요. 네. 네. 그 울세라 장비가 FDA를 통과 허가를 받을 때 눈썹 리프팅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얼굴 리프팅하고 하는 그런 장비로 다들 인식을 하는데 FDA 통과는 울세라가 눈썹 리프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사실 이제 지금부터 심지어 10년 전이죠. 비수술적 눈썹 리프팅의 시도가 되었고 장비로 이제 FDA를 통과를 하려면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이제 이론적으로나 결과적으로 확실하다 생각이 드니까 미국 FDA에서 이제 허가를 해줬던 거죠. 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그 눈썹 리프팅과 이 눈가 쪽에 특화가 된 울세라의 팁 그 네. 장비의 이제 끝단에 초음파가 나오는 그 모양이 1.5mm 내로 팁, 3.0mm 내로 팁이 출시가 돼서 더욱 정교하게 이렇게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장비 중에서도 슈링크라고 하는 하이프가 눈가 전용 팁이 또 추가가 됐고 네. 울세라가 이제 그게 나왔으니까 네. 그 다음에 다른 장비들도 이제 개발 중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이프라는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서 눈썹 리프팅이 된다는 거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있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하이프 얘기를 김봉철 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롱펄스 104 파장이 또 그 하이프와 비슷한 원리로 눈썹 리프팅을 할 수 있다는 경험이 많이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시술을 하면 효과가 좋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야 결과가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경험이 많이 쌓였는데 그 궁금해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동영상 찍고 한 게 네. 예, 그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한 거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되게 좋은 내용으로 동영상도 찍었고 강의도 준비를 했으니까 와서 보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롱펄스 104 레이저를 활용을 해서 눈썹이 올라가서 쌍꺼풀 라인이 보이게 된 직후의 모습이거든요. 네. 이분은 아까 우리 찍었던 것보다 훨씬 더 세게 시술을 했던 분이시고 처음에는 눈 뜨는 힘이 좋아지는 느낌 아니면 이마가 좀 가벼워졌다 그 다음에 더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이제 쌍꺼풀 라인까지도 변화가 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떤 분이 하면 효과가 좋은지 그런 내용들을 이번에 설명을 좀 다는 아니더라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수술적으로 눈썹을 올리는 방법이 초음파나 레이저로 할 수가 있는데 네. 단점은 영구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예,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오래 가는 효과를 원한다고 하면 그때는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수술을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이프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안 처진 경우 그 다음에 이마 보톡스나 미간 보톡스 맞고 부작용 내지는 너무 강도가 세서 눈뜨기 많이 힘들어졌을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풀리지만 그 시간 동안 기다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 이런 비수술적 눈썹 리프팅을 해주면 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훨씬 편하게 네.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종종 오십니다. 종종 오시면 그런 걸로 이제 개선을 해드리고 있어서 그런 경험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잘 보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셨을 것이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는 거겠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학회 오셔서 좋은 영감을 얻어가는 기회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